네, 전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환사의 협곡 업데이트 특집 시범 경기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당군 김우중이고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하광서 그리고 라이어터 룬테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파이팅 한번 하고 방송 진행하시죠. 네. 나이스 게임 TV에 머리 큰 사람도 빗돌이 있다면 네. 라이엇에는 또 룬테라님이 계시죠. 아 이게 연예인이에요 당구님? 네? 왜 이렇게 머리가 작아요? 제가 작은 게 아니라 네. 두 분이 워낙 크셔서 네. 어제 발언인 줄 알았어요. 양쪽에 있으니까 네. 아니 그래가지고 방송 시작 전에 네. 내가 뒤로 당겼거든요 지금. 네. 하이파이브 한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분명히 옆으로 하는데 우린 이게 일렬 지금 여러분에겐 네. 보이지 않는 이런 비밀이 있다라는 거. 아,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이 지금 약간 뒤에 저희보다 약간 뒤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앞에서 뭐 잠깐 저희가 간단하게 소환사역과 업데이트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말로 듣는 것과 그럼요. 직접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보는 것은 워낙 다르거든요. 아 완전히 다르죠.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뭐 저희처럼 뭐 플래티넘이라든지 네. 또 갓 골드를 단 어디시죠? 칼바람 챌린저. 아, 칼바람 챌린저. 칼채시군요. 칼바람 챌린저.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런 분들의 게임보다는 또 그래도 프로게이머들이 네. 직접 플레이하는 그런 경기를 보는 것이 또 여러분들 또 더욱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게이머분들이 삼성 갤럭시와 나진 EM파이어 사실은 지난 스프링의 주인공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봤을 뿐 아니라 또 선수들의 소감이 사실은 우리 소환사 여러분의 제일 직접적으로 아, 그렇죠. 와닿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빗돌이 게임 중계를 하고 옆에서 어떤 역할을? 감초. 네. 감초. 오늘 감초. 그렇습니다. 감초 역할 톡톡히 하고 약간의 감초 같은. 그렇습니다. 네네. 네. 감초 치고 좀 크긴 해요. 상당히 크긴 한데 감초가 본 약보다도 많은.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네. 아니 이거 캐스터 자리를 다음부터는 네. 고정으로 좀 앞으로 당겨서 강제로 네, 네. 그러니까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일렬로 놔두니까 네. 아니, 너무 어려워요. 올 네. 때마다 세팅 다시 해야 되고. 암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 감사하고요. 네. 굉장히 방송과 관계도 없는 얘기. 아, 네, 취하고 싶네요. 정말 오늘 정말 중요한 매치가 준비가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게다가 네. 그냥 매치도 아니고 사실 이 팀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해도 재밌는데. 그럼요. 심지어 이제 소환사였고 업데이트된 이 전장에서 그렇습니다. 경기를 펼친다는 거.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엔트리 보고 바로 경기로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은 특별히 소환사팀 그리고 협곡팀으로 네.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콘 최천주 선수 그리고 테스터 그리고 세이브 백영진 제파 이재민 마타 조세영 선수가 서머너팀이고요. 그리고 리프트팀에 와치 조재걸 그리고 댄디 최인규 하트 이관영 데프트 김혁규 고릴라 강범영 선수가 있습니다. 네. 테스터 라이어터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말씀해 네. 줄 수 있는 거 없나요? 테스터 라이어터는 저희 팀에서 네. 그나마 티어 제일 높은 다이아 플레이어고요. 근데 당일날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 빠진 자리를 메꾸게 됐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활약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또 게임 내용적으로 이제 재밌겠네요. 예전에 그렇습니다. 매치업 때 한번 나이스 게임 TV를 가슴 아프게 했던 아. 탈론 플레이어. 예, 저분이 잘했어. 어떻게 보면 라이엇을 대표하는 선수라고 봐도 되겠네요. 아, 개인적으로 인정하기 쉽지만 티어가 그렇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왼쪽에 이제 블루 팀의 이픽 네. 테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게임. 만들고 있는 라이엇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분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졌겠죠, 네. 뭐 라이엇 대표인데. 제발 잘해야 되는데. 네. 선수들이 이날 이제 뭐 경기를 몇 번 거치면서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뱀픽이 일반 대회 양상과는 조금 달랐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 보니까 요거는 그래도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그렇게 강력한 챔피언들 위주로 일단은 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이 섞였기 때문에 뭐 팀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기량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수들이 새로 이제 업데이트될 네. 이 소환사 협곡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가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영상이나 뭐 저희 뭐 개발자 노트 이런 쪽으로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선수들이 여기에서 게임을 할 때 뭐 혹시 위화감이 있진 않을까? 게임이 보는 맛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의구심을 한 방에 날려버릴 네,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 오늘 경기 딱 보시면서 내가 이 경기를 경기에 몰입해서 재밌게 봤는지 아니면 다른 요소들이 어떻게 다가는지 요걸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네 그런 샘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게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런 게임을 즐기시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리신 그리고 레넥톤과 룰루가
나와주는. 네,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이 테스트 경기를 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테스트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프로게이머지 않습니까? 아, 지기 싫죠. 지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픽이 약간 진지해지는 감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뱀부터 뭐, 벌써 뭐 트위치, 스레쉬, 이블린, 네. 타사딘, 르블랑, 브라움까지 밴을 할 정도로. 룬테라님을 사실 대표하는 챔피언은 모데카이저인데 뭐 네. 도통 보이질 않아요. 아, 모데카이저. 트롤 아닌가요? 아,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네. 펜타킬 이번에 앨범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왜 억울해요? 아니 앨범도 내주고 이렇게 조명받는 챔피언이 네. 왜 신발은 300mm를 신고 있으며 협곡을 이렇게 왜 왕발로 활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개발팀하고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는 항상 모데카이저 얘기를 해서 저희가 또 모데카이저 얘기하러 온다고 피하고는 하는데 이미 소문이 나왔군요. 네, 피하고 그러는데 저는 굽히지 않습니다. 아. 벌써 2년 반째 모데사랑 네. 나라사랑 모데카이저로 이제 칼바람 나랑만. 아 칼바람 날새 럭스하고. 거기서 럭스를 하고 매니아조차도 거기 네, 럭스하고. 거기서는 모데카이저 아니다. 아 거기서 모데카이저도 좋아요. 진짜 칼바람에서 모데카이저 제가 24킬까지 해봤는데 되게 좋아요. 칼바람 24킬이 그렇게 뭐 어려운 스코는 아니에요. 아니 그냥 쏙 뽑으면 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저희가 한번 따로 자리를 마련을 해서 네, 룬테라페 오데카이저 한번. 아. 제가 잠깐 기억이 나는데 칼바람 나락이 처음에 오픈됐을 때 저랑 같이 방송을 하지 않았나요? 여기서 망했어요. 되게 못했어요. 다른 뭐 애니가 나와가지고 주사위 돌렸는데 네. 이상한 게 나와. 그거 한번 저희가 찾아서 여러분 보실 수 있게 VOD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OD가 혹시 폐기 안 되나요? 아 이제 다 있을 겁니다. 아, 저도 폐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연구 보존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픽이 굉장히 진지한 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아, 비록 저희가 평소에 보던 그런 게임의 픽과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배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색다른 맛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가 됩니다. 네, 시작부터 색다르죠? 일단 경기가 시작됐어요. 소환됩니다. 이 소환이 돼서 그렇죠. 등장부터가 화려하네요. 소환사의 협곡 아닙니까? 그렇네요. 소환이 되는 거죠. 실제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배경 스토리를 보게 되면 저렇게 그 챔피언들을 소환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전쟁을 대신한다 이런 설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저 쌍둥이 포탑이라고 불리는 저 포탑의 모습이 굉장히 위험 있어요. 포탑도 그렇고 이제 넥서스 이제 억제기 다 그렇죠. 예, 완전히 새로운 버전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희가 이제 디테일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버전은 개발 중인 버전이고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서 더 좋아지지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생각을 예,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주행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건 없겠죠. 아,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데카이저 비주얼 업데이트 안 해줄지언정 네. 소환사 협곡에는 정성을 기울이겠죠. 아 모데카이저 얘기 좀 오늘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물어봐 놓고 왜 그래요. 네. 저는 모데카이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는데 자 일단은 인베이드를 통해서 약간의 딜교환 좀 더 눈에 확실히 들어오게 예, 변했죠. 챔피언들하고 배경이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네. 자, 그리고 이 벽이라든지 부시도 확실히 좀 디테일해졌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몇몇 스킨들이 지금 현재 소환사의 협곡에서 약간 가독성을 방해하는 요소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의 색감을 전부 다 조사해서 저희가 이제 색감 팔레트를 섞고 있거든요. 최대한 보기 편하도록 보시는 분들이 편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약간의 딜교환이 있었습니다만은 별다른 피해 없이 정글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글 들어가는 골목이 조금 좁아 보인다는 피드백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하면서 벽을 좀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더니 이제 영역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좁아 보이는 네. 느낌이 있다는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네, 저 정글인데 바로 에이콘 선수가 와, 좋겠네요. 굉장히 조금 과감한 네, 쎄 보이는데요. 네. 아프죠? 와치 선수 집요하게 네, 별다른 어떤 이득은 얻지 못하고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댄디 선수가 초반에 이제 생성 시간에 딱 맞춰서 반짝반짝을 쓴 것 같았었는데 그게 히트가 안 했거든요. 저게 댄디 선수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뭐 앞으로 더 개선되는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54초에서 55초 딱 넘어갈 때 생성되는 애니메이션이 추가되면서 약간의 시간차가 생겼다는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 저희 피드백을 보냈고 개발팀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미니언들이 뒤쪽 라인에 있기 때문에 자, 점화까지 쓰면서 미니언 상황 좋지 않아요. 거리 유지하면서 레벨업 레벨업 2레벨 마트 선수 위험한데요. 살짝 위험한데요. 뒤로 빠집니다. 자 일단은 데프트 선수와 고릴라 선수의 네. 호흡이 좋은데요. 이거 완전 대회처럼 진지하게 하는데요. 네.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이 선수들이. 네. 물론 이 새로운 맛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픽이 워낙 그 발전하다 보니까 뒤쪽에서 미신 왔죠. 왔으니까는 바로 들어가서. 자, 테스터 라이어 대표라고 미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고릴라 잡나요? 와, 뒤쪽으로 아, 민혁하면서 아, 음파는 빗나갔고. 어, 그리고 룰러가 와서 아, 받자마자 제 빗나. 아. 라이어터의 첫 번째 갱킹이 네. 일단 뭐 잡았으니까. 아, 그렇죠. 네. 무난하게 더블킬을 예상했습니다만은 네. 아,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음파가 그 와중에 또 빗나가는 모습까지 확실히 잘 보여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보는 맛이 좀 더 좋아졌고. 어, 확실합니다, 네. 그거는. 네. 귀신의 음파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결과론적으로 이 상황은 솔랭에서 자주 하는 말로 네. 이득. 그렇습니다. 이득이죠. 네. 네. 룰루 이득. 자, 그리고 확실히 벽에 대한 구분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플레이도 염두를 해둬야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배경이라는 게 챔피언에 집중하기 위한 어떤 주변 환경 요소다 보니까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랑 전혀 다른 게 없이 챔피언 움직이면 딱 집중하게 된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야말로 배경이 된 듯한 그런 느낌. 전혀 이질감이 없고요. 아, 북탑의 이 저는 이미지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세셨네요. 역시 이제 좀 다이브 좀 덜할 예. 것 같네요. 모습 자체가 일단 세 보이기 때문에 예. 아파 보이죠. 예, 굉장히 아파 보여요. 네. 강해 보이고. 다만 이제 저희가 바텀에서 킬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야, 타워 안쪽까지 들어와서 그냥 잡아버렸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포탑 사거리, 포탑 데미지, 그다음에 와드나 수풀 이런 쪽은 기존에 있던 소환사 협곡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전혀 변한 게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 소환사 협곡의 어떤 메카닉적인 측면에 새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고 그대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야 타입으로 클래스 있네요. 네. 네. 바텀 쪽에서 계속해서 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자이라가 3킬째 고릴라 선수. 탑에서는 잭스가 지금 시바나를 압박을 해주고 있고 실제로가 보이는 게 뭐 크거나 작을 수도 있지만 실제 물리 충돌 크기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이 많잖아요. 뭐 크기가 큰 챔피언은 뭐 음파를 잘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낭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크기가 큰 챔피언들은 사실 그 크기에 맞게 타겟이 타겟 포인트 안에 폴리곤 안쪽에 이제 뼈대에 있거든요. 아, 아니, 어려운 얘기할까요? 본인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려운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데. 아니요, 뭐 폴리곤 얘기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약간 모데카이저를 그런 비유를 하죠. 모데카이저가 럭스의 스킬을 맞기 쉽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거. 모든 챔피언이 동일하다는 네. 거. 네. 저는 당황하지 않는데 본인이 막 폴리곤 얘기하면서 눈빛이 흔들리는 거 제가 봤거든요. 아, 그게 그거는 있잖아요. 왜 초가스가 커지면 네네. 그 맞는 범위가 늘어나냐. 네네네. 그쵸. 그런 궁금증. 그거는 분명히 존재해요. 아, 그거는 맞다. 예, 그건 분명해요. 근데 특정 챔피언이라고 뭐 손해보고 이런 건 아니다. 네, 초가스 6스택 찍으면 당연히 잘 맞아야죠. 그건 확실하군요. 살짝 늘어나요. 제가 못해서 못 맞히는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일단은 저렇게 벽 구분이 명확해졌다는 거는 뭐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지네어의 성적 향상을 기대해볼 만한 요소도 아닐까. 갱마음의 제2, 제3의 실수는 나오지를 않겠죠. 그렇습니다. 자, 바텀에서 또 킬이 고릴라! 고릴라도 잡혔어요. 이거 추가 골드 줍니다. 오히려 마타 선수가 데프트 선수를 투패 넣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형제팀인데 데프트 그런 거 없죠. 이럴 때는 세이브 선수까지 내려와서 잡아냅니다. 네. 미신은 참 네, 타이밍이 네. 부끄럽네요. 노어시라고 하죠, 보통. 네네. 부끄럽네요. 어시먹으로 왔다가. 네. 빈손으로 집에 가네. 네. 탑에서는 사실은 또 에이콘 선수는 우승자 탑라이너고, 와치 선수 같은 경우는 주 포지션이 정글러다 보니까는 에이콘 선수가 절대 밀리면 안 되는 좀 이런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것이 시범 경기를 하더라도. 네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이 프로게이머 선수들도 좀 색다른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실제 선수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처음에 접했을 때는 신기해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는 플레이를 일부러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좀 달라진 것을 구경하기 네,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경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집중해서 네, 플레이를 하게 됐고, 특히나 이제 좀 팀원들이 갈려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존심 싸움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참 재밌는 점이 사실 예전의 리그 오브 레전드 그래픽을 보면 지금과 또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뒤로 빼면서 야, 이거 잡아내고 자이라까지 잡아낼 수가 있나요? 자이라는 좀 어렵겠네요. 자이라는 뒤쪽으로 잘 빠집니다. 바텀이 계속해서 킬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또 그래픽 업데이트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업데이트를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해오면서 사실 한국 서버 오픈 이후에는 거의 이 정도 변화는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변화는 했지만 뭐 스풀 변경이라든지 네, 정글 몬스터 변경은 있었지만 2011년에 저희가 한번 비주얼 업데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있었죠. 네, 2011년은 중반에 한번 했었고 그때도 처음에 이제 적응의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또 적응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선사 네,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실제 리그 오브 레전드 역사를 짚어보면은 이런 패치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 저 뒤에 저 배경. 네, 탑 이야기 조금 드리면은 예. 탑에서 재밌는 피드백이 좀 있었어요. 탑 솔로들 사이에서 탑이 조금 덜 외로워진 느낌이 든다. 예전에는 위가 까맸어요. 위가 까맣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전부 다 탑의 영역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쪽이 깎이고 아래쪽이 협곡처럼 하늘이 보이면서 아 내가 조금 외로움이 덜해졌다. 는 피드백이 아, 있었어요. 어떤 정신 건강을 또 소환사 분들의 정신 건강을 배려한 네. 아, 와 이런 라이엇의 네. 유저 친화 정책이 또 여기서 빛을 발하네요. 사람이 자꾸 외로워지면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네. 네. 칼바람역곡 같은 경우가 좀 양쪽에 그렇죠. 갈 수 없지만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좀 뻥 뚫린 느낌 주지 않습니까? 네. 갑쪽이 확실히 좀 배경이 네. 새롭네요. 굉장히 그렇죠. 신선하고 와 드래곤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리고 공격 패턴도 좀 바뀌었어요. 이따가 네. 용 잡기 시작하면 보시죠. 그리고 그 승자분들을 위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자 일단은 킹킹 특패까지 오면서 자행입니다. 오 근데 와 자이라 당대박 잘 피했어요. 자 이러면은 자. 룰루 급성자 미신 아이스크림 실패. 미신 실패했어요. 아 테스터 부끄럽네요. 네. 아 정말 그 사실은 뭐 감안해야 되는 게 나이스 게임 TV와 매치업에 나왔던 분이 우승 준우승에 빛나는 선수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 게 사실은 뭔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 친구가 상처가 좀 있는 게 네. 예전에 이제 매치업 할 때 낮게임에서 이렇게 불보타 선수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주 포지션이 이제 미드에다 미드. 탈론인데 네. 불보타 선수가 럭스를 했어요. 근데 럭스로 도란링 사오더니 탈론을 아주 그냥 다시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거든요. 저 친구가 이제 더 이상 미드를 갈 수 없는 몸이 돼서 리신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의사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요? 시도 못 먹고 지금도 네, 와서 인셉킥 흉내내다가 죽을 뻔하고 네. 약간 평화주의자 느낌이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뭐 애를 끝까지 해봐야 하는 거니까 그럼요. 네. 아까 뭐 드리던 말씀 이어가자면 현재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부시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도 좀 공격이 되는 버그가 이 당시에 예,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실제 맵에서는 개선이 된다고 해요. 네, 당연하죠. 그거는 자 일단은 이번에 킹킹 좋은 잘왔어요. 이번에 킹킹 좋았네요. 잘 와주었고요. 자 7킬 대 4킬 글로벌 골드 약 2000골 차이. 그러면서 야쏘 룰루와 함께 오면서 바짝바짝 창 무조건 잡죠. 이거는 점화까지 걸었습니다. 확실히 삼성 선수들이다 보니까 호흡이 좋아요. 네. 오 탑에서도 뭐 마치 선수가 에이콘 선수를 오히려 좀 압박을 많이 주고 있는 재밌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CS는 지금 잭스가 근소하게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오! 잭스 좀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이거? 체력이... 자 다이버 와치가 에이콘한테 오! 잡고 빠집니다. 와치 와치가 에이콘을 이걸 낮이니 네 에이콘 이게 아무래도 이제 네, 말씀하시죠. 탑이 좀 열려있다 보니까 해방돼 있다 보니까 네, 좀 더 기량이 향상된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콘 선수는 뭐가 됩니까? 에이콘 선수는 벽에 갇혀있다 보니까 하늘을 못 본 거죠. 아, 저 하늘을 볼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기량 그렇죠. 차이. 네. 정신적으로 압박이 있거든요. 아, 약파세요 어디서? 갇혀있는 것 같아, 내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네. 오늘 라이엇 대표로 라이엇으로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네. 있는 거죠? 라이엇 직원이 된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네. 조심스럽게 봅니다. 네. 제가 1년 만에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아, 잘 안 찾아주시더라고요. 이게 오래됐네요. 그렇죠. 보세서 싸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좀 원딜들이 CS를 제대로 수급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바텀 싸움이 계속 일어나다 네. 보니까 특히 애쉬 같은 경우가 뭐 투자라고 하죠. 화물건 빌드를 봤는데 CS가 낮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힘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골드가 어느새 많이 좁혀졌어요. 네. 결국엔 또 드래곤 타이밍을 언제 잡을 것인가. 그래야 또 저희가 드래곤 구경도 하고 네. 또 나중에 바론 구경도 좀 해보고 이런 재미가 또 있거든요. 저희가 영상이 처음 공개됐을 때 네. 어둡다는 피드백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경기를 보시니까 아 그쵸 훨씬 더 밝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색감 조절을 좀 더 하고 있기는 한데 네네. 약간 좀 더 그 낮에 산에
등산 와가지고 아 약간 대한민국에 익숙한 정서의 분위기를 네 그렇죠 아. 네, 북한산 정상에서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네. 상쾌한 컵라... 청량감 네. 컵라면도 또 왔어요 세이브 또 왔어요 아 잘합니다 세이브 오 야, 들어와요? 헤일로 띄워놓고 루시안 기용국의 연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 자이라가 회심의 패시브를 한번 날려봤습니다만은 아무도 죽지 않았고요 이제 세이브 선수의 매력이죠 저런 게 그렇습니다 좌트 선수 자 그럼 드래곤 아 드디어 나왔어요 오 레이저를 쏘네요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드래곤에게도 와. 좀 변화가 있었던 거야 스킬 그렇습니다. 같은 것도 지금 드래곤이 발사하는 저 투사체는 레이저같이 보이잖아요 네. 저게 이제 드래곤이 더 이상 원타겟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이 일직선에 있으면 같이 맞습니다 아 직선상으로 네. 빅토르라고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그런 느낌 비슷해요 물론 저 이제 효과는 좀 바뀔 텐데 지금 현재는 약간 빅토르 레이저 같이 보이는 저게 뒤까지 다 맞게 돼 있습니다. 한 명이 뭐 맷집 역할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챔피언들까지 다 같이 네, 주변 사람들도 끊임없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지를 체크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실제 그럼 뭐 레이드, 뭐 네. 보스 몬스터 이런 사냥하는 느낌을 예측한다면 피할 수 있지만 예측 안 한다면 체력 손해를 보는 거죠. 사소하지만은 분명히 필요한 그런 물렸어요. 자 리신이 와서 일단 자이라 제파 살리고 차놓고 야 테스터 이걸 테스터가 사나요? 못 살죠? 전사 하트 멋있게 잡아내네요 하트 선수 자 힐로 이속 증가 속바 제파 무빙 좋고요 슬로우 애쉬 맞았어요 자 미니언 줄 충전 한번 하고 충전. 다이브 가나요 야 이거 아니야 하트 선수 야스 잘하는데요 그러게요 정글이었다가 이제 서포트로 네. 전향을 했었는데 확실히 같은 팀에도 다대 선수가 있다 보니까 1대1 체력은 훨씬 낮은 상태지만 자 마타를 이걸 야 하트 선수 다대에게 뭐 전수 받았나요? 88 라인의 자랑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잭슨은 탑을 쭉쭉 밀고 있고 지금 위쪽에 살짝 배경이 보이고 있어요 저 배경이 네. 탑 라인에게 평온감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에이콘 선수가 좀 편하게 파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에스도 챙기면서 루드라님의 지론입니다 네, 네. 와치를 노리기까지 네. 자 그러면서 2차 포탑 앞까지 압박을 해주고 있어요 시간은 15분 정도 오, 지나고 다이브.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이라가 합류해주면서 자, 커버를 해주겠죠 오, 이거. 아 지나갑니다 평화롭게 지나갔어요 겨드랑이를 이렇게 네. 풀치고 갔는데 네. 와,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아, 저 위쪽 배경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전 개인적으로 제가 탑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요? 거기다가 지금 뭐 그래픽들이 아직까지도 100%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의 의견 받으면서 업데이트 그렇죠. 한다고 하니까 네, 더 멋있으시겠죠.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피드백 중에 그런 것도 네. 있습니다. 전장의 안개가 네. 그러니까 맵 채도가 조금 밝아지다 보니까 그 전장 안개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조금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받아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뭐 이색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업데이트 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계속 라이엇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방송도 그런 것들을 위한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 세계 프로게이머 분들 상대로 저희가 일단 비공개 테스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플레이어 테스트가 언제 있을지 이제 공개 테스트가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좋은 업데이트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좀 터지는 이펙트도 방금 좀 멋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더욱더 타워를 빨리 밀기 위해서 라인 사업을 하지 않을까. 부셔버리고 싶죠. 네. 그 탑라이너의 평온감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탑 배경 때문에 네. 보티오가 탑을 올라가는 이런 일은 펼쳐지지 않을까요? 왜 늦게 내려왔니? 네. 부셔지는 게 멋있어서. 자, 헤일. 마타는 죽었고요. 댄디 차 놓고. 자 제파가 1대1로 하트라 자 테스터 아 어쩜 장막 쳐놓고 그쪽으로 빠지고 이쪽에 에이콘 선수가 시간을 끌어주고 있습니다만은 체력이 자 야소 너무 세 아 전사 하츠가 진짜 멋있게 잘하죠 그렇습니다 글로벌 골드가 지금 비슷비슷해요 네. 큰 차이로 벌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일단 뭐 눈에 띄는 성장은 허트 선수의 야소 와 제파 선수의 루시안이죠. 아, 네 말씀드리니까 허트가 야소 6킬째 7킬째 피하고 와 잘 피했어요. 7킬째가 노데스예요. 야
삼성의 미드라이너만 지금 뭐 잘하는 줄 알았던 여기서 설마 이걸? 아, 브레나모. 아, 이거는 좀 무리됐네요. 네, 마타가 너무 기분 내서 야솔하다 보니까 취하는 플레이. 그렇죠. 이번에 나왔거든요. 자, 만첫 번째 창은 미스. 브레가모. 아, 이걸 살아가네요. 마타 선수 아직 실력 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맵에 적응 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댄디 선수는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정글 룰루를 지금 선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이템도 특이해요. 네. 실제 이 게임이 저런 그 그래픽적인 요소는 업데이트되고 있는 버전이지만은 게임 내적인 요소는 여러분이 지금 즐기시는 게임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 저희가 시즌을 넘어갈 때 네. 그런 때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되고 이게 소환사 협곡 업데이트가 그 어느 시점에 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시즌이 넘어갈 때 들어온다면은 아이템 변화도 같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적응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반 패치는 완전히 별개로 네,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즐기실 수 있게 뭐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뭐 라이엇 게임즈에서 계속 해주고 계시죠.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이 게임에 제가 해도 크게 뭐 무리 없을 만큼 네.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진 점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스트 현장에 있었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계를 위해서 미리 보지 않은 상태인데 테스트하는 과정을 지켜놓고 봤을 때는 처음에는 와 업데이트 됐다 이렇게 봤다가 나중에는 그냥 게임 관전하듯이 진짜 봤거든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일단 포탑 한번 밀어놓고 야소가 계속해서 바텀 푸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성장했어요. 포탑 체력 같은 경우는 눈에 확실히 좀 더 띄게 바뀌었네요. 네, 더 띄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들이나 네. 그다음에 이렇게 체력바가 변경된 부분들이 레셔 남자 그리고 드래곤 포탑 포탑과 다른 오브젝트들 네, 모두 체력바 변경됐고요. 그 나머지 이제 정글 몬스터들은 거의 비슷해요. 네. 네. 드래곤 위에 딱 둥지를 들고 네. 앉아 있는데 드래곤 싸움 일어났습니다. 깨웠어요. 하늘로 날아갔네. 누구를 볼 것인가? 저 위쪽에서 근데 싸움 났죠. 와치 선수 브레가몬 맞았어요. 유부기로 헬까지 피합니다. 와 이건 궁극 타이밍을 와치 선수 진짜 잘 됐네요. 그렇습니다. 와치 선수의 이제 탑 솔로 전향을 생각해봐서 괜찮은 기상인 것 같은데요. 강타 스트레스도 안 받고. 네, 그러니까요. 오 피했어요. 잘 피해요. 유부기 선수 마음의 평화가 확실히 온 것 같네요. 자 그 사이에 드래곤 가져갑니다. 그 사이에 드래곤 가져가는 블루 팀 소환사 팀이죠. 네, 뭐 글로벌 골드는 사실은 거의 이 정도면 차이가 안 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야스오가 성장을 잘했다는 점에서 네. 또 협곡팀이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아, 이 미니언들도 그래픽이 아기자기하게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워익이랑 비슷하게 생겼던 친구죠. 아까 나왔던. 네. 이제 완전 바뀌었어요. 네. 더 이제는 플레임 선수도 깔끔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트라우마가 없어지죠? 네. 제가 플레임 선수의 사연을 깜빡하고 안 넣었네요. 그러니까요. 와, 이 몬스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령 네. 지역이 아니라. 개구리죠. 개구리처럼. 저희 번역이 끝났는데요. 네. 공식 한글화 버전에서는 심술 두꺼비. 아. 심술 두꺼비. 심술 두꺼비로. 심두. 심두라고 하겠네요. 네. 보통. 앞으로 이제 뭐 또 그런 약어들이 사실은 소환사 여러분 사이에서 막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심두 아니면 뭐. 두꺼비니까 껍스 뭐 이런 거. 껍스는 좀. 아 역시 약방의 암초 나온. 네. 껍스가 뭔가요? 아 이게 무슨 막말인가요? 아, 입에 딱딱 붙지 않나요? 껍스. 껍스 뭐 껍데기 쏘주면 몰라도. 껍스가 뭔가요? 네 죄송합니다. 뭐, 껍이 두꺼비 뭐 이런 것도 네. 아니고. 두껍 두껍스. 껍스 굉장히. 아 야수 오고 있어요. 자. 네. 야수. 아 오고 들어와 있습니다. 야수. 이 친구는 그럼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죠? 어떤 원래 유령이었던 이 친구. 아 유령이었던 이 친구. 유령이었던 이 친구는 칼날부리로 바뀌었고요. 칼날부리. 네. 칼날부리. 칼날부리고 큰 애는 핏빛 칼날부리. 핏빛 칼날부리. 조그만 애는 그냥 칼날부리. 그럼 칼날부리를 껍스처럼 하나 지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칼부. 그거 무난하네 그래도. 칼부. 네 칼 쓰는 거 아니네요. 그냥 칼부라고 하면 되는데 칼부 이렇게 되게 막. 아, 막 김치 생각나고 그러네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캐브 아 알겠습니다 sorry 네 아 정말 예 자 아, 이제 뭐 1년 후에 다시 뵀으면 좋겠네요 네, 1년 뒤에 2015 시즌에 뵙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이제 바뀌는 정글 몬스터들은 화면에 나오는 대로 제가 새로운 이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들어갔어 야 전멸까지 쓰면서 일단 자이라 궁 피했고요
위에서 시바나랑 지금 잭스랑 같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거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그렇습니다. 탑라인에 합류하고 5대5 싸움 펼쳐질 가능성 높아요. 아 근데 1대1에서는 확실히 에이콘 선수가 뭐 솔킬 한번 나왔지만 바치 선수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환사 팀이 2차 포탑 앞까지 압박을 해주고 있어요. 라인 상황도 좋습니다. 오! 들어왔어! 헤일 좋았어요! 헤일 좋았어요! 그리고 허트가 먼저! 아 잡히고! 아, 전사! 마타의 헤일이! 테스 선수가 와, 들어가서 예. 애쉬까지 전사시켰어요. 와 라이어터도 지금 어그로 정말 잘 뺐죠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테스트 한 건 했네요. 예! 아, 한 건 했어. 슬로우 스타터인가봐요. 그렇습니다. 이 손 풀렸어요 이제. 네, 보통 라이어 찍었는데 이제 슬로우 스타터인데 언제 스타트 하시려고 지금 2015 시즌에 네. 뵙겠습니다. 1년 내 뵙겠습니다. 네, 브론즈에서 스타팅을 못 걸어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웅크리고 있는 이유는 실버를 가기 위해서인데. 네. 네. 아 브론즈요? 아, 심지어? 이러면서 제가 이제 네, 브론즈 밍 자연스럽게 부밍아웃을 어? 하셨네요. 네, 브론즈세요? 부밍아웃. 아. 오, 자 리신 테스터 고릴라 1대1. 자 하지만 오히려 운명을 통해서 어 근데 왔으면 리신이 같이 호응해주고 이런 건 없고 일단 도망. 자 이 룰루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급선상까지 쓰면서 아 리신. 자 그래도 세이브를 살리면 어 아. 살렸네요. 저 세이브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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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려고 자 대신 맞아주고요 잭스가. 그렇습니다. 자 껍스 세이브. 나왔고요 위에 껍스 아 하트. 아. 자 하지만 도망가기 힘듭니다. 네. 껍스 입에 쫙쫙 붙죠. 은근히 근데 매력 있어. 아 매력 이게 있어. 인정 인정. 제 시카고 껍스 뭐 그러니까 이런 제 개그는 나네요. 특징이 그러니까 극대는 좀 잘 모르지만. 네. 네 근데 자려고 누웠을 때 생각나는 개그.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빨라. 그거보다 그러니까 빠르게. 양치할 때. 저녁에 양치할 때 갑자기 아 이상한 욕심이 있어. 이거 업데이트 방송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유행어 욕심이 있어. 양치할 때. 아, 어금니 두 번째 좀 닦을 듯이. 어그니 두 번째 어 디테일한데 이런 거 어 슬로우 스타터 맞네. 막 그러니까. 웃겨서 치약 이 거울에 튀어서 엄마한테 혼나고. 아, 아, 어 슬로우 시즌 1호인데요 지금. 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슬로우 스타터 맞네요. 네. 어. 방송조차 슬로우 스타터. 네이버 검색을 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지금 교전이 일어났는데 아 와치 선수가 그래도 네. 심한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여전히 글로벌 골드는 협곡 팀이 조금 불리하기는 해요. 그렇죠. 4,000 골드 정도. 바로 가나요? 바로 가나요? 바로 한번 보나요 오늘? 이야 뭔가 야, 위험 있어요. 바론 예. 체력반 눈에 너무 잘 보이죠? 그렇죠. 네. 이게 실제 이제 한번 또 그 롤드컵 시즌 때였나요? 공개되었던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애니메이션 영상에 네, 시네마틱 나오는 영상. 네, 시네마틱의 아~ 그 그때 내셔 그 남자. 네. 그때 그 바론이. 와 체력바가 위에 딱 수치까지 나오니까. 네. 되게 세 보이네 딱 봐도. 네. 와 이제는 뭐 강타 싸움에서 지면 할 말이 없겠는데요. 그렇죠. 자 데프트 바론까지 같이 때리고 있어요. 바론 아파요 아파요. 자 라이어터 어? 바론은 이겼죠? 미리 때려놓고 바론이 마무리한 거죠. 네 바론이 마무리한 거. 자 대박 야쏘. 어 잭스 아 하지만 같이 먹고 자 일단은 속박을 통해서 시간을 좀 끌어보고 있습니다만은 슬로우까지 걸어주면서 하지만 바론 스타트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론 공격 패턴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일단 이제 랜덤으로 맞던 그 네. 아래에서 올라오던 파도 같은 것들이 좀 없어지고 이제 적응이 되면 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저런 거 다 피할 수 있죠. 자 네. 바로 가져왔습니다. 와치 선수 정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고릴라 선수까지 잡아냅니다. 아 그럼 실제 뭐 바론과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적인 부분 외에도 스킬이나 이런 게 좀 바뀌었다. 네. 그니까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한데 바론하고 드래곤은 저희가 그걸 획득하는 만큼 가치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죠. 그 큰 만큼 리스크가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했고요. 어, 그래서 이분 막 1대1 하시는데요? 네, 공격 패턴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실제로 저게 그 레이저처럼 나가는 불을 쏘는 저것도 이제 좀 변화된 부분이고요. 예. 그래픽은 저게 이제 더 업데이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야, 이거 뭐 한 방에 그냥 차이가 확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바론 외 드래곤에 지금 버프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오~ 데프트도 잭스 확실히 잘 컸어요. 3일째까지 에이콘 9킬째 가져가는 잭스입니다. 야 챔피언들이 성장해서 뭐 타워를 순식간에 그냥 파괴해버리는 괜히 잭스의 매력이죠. 네 그 정도 상황이 됐습니다. 잭스하기 좋은 날. 아 그리고 억제기 어 야수. 야수 잘 들어갔어요. 야수 잡아야죠.
잭스 잘 들어갔어요. 자, 와치 선수가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오, 여기서 줄줄이 좀 끝날 정도의 잭스 더블킬. 여기서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저 억제기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포탑도 마찬가지고요. 억제기? 챔피언 구성이 철거반이거든요. 네. 순식간에 밀립니다. 순식간에. 아, 파괴된 안의 모습은 기존 뭐 억제기와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파괴되고 나니 옛날 향수가 느껴지는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해요. 네. 너무 이제 옛 것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번지르르하게 보장했더니 깨니까 옛날 게 나오는. 억제기 속에 혹시 질소 들어있나요? 그래서 이제 온고지신이라고 좋은 말로 저희가 옛 것을 보존하고 그 위에 또 새롭게. 네. 알겠습니다. 질소는 무슨 의미로 왜 아무거나 던지는 데인가요? 여기? 아, 네. 껍스 던졌다고 던지니까 껍스 던졌다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질소는 치약 묻힐 때쯤 묻긴 거기 때문에 아, 네. 같은 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필요하네요. 네. 발효 개그.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서 어떻게 좀 힘드신가요? 아니요, 전혀. 저 이런 분위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굉장히 좀 부담감을 갖고 사실 방송을 진행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조금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하고 다른 라인에 지금 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맞췄어요. 네. 자, 일단은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왓치 잡고 주냐. 오, 세이브 딜이 워낙 세서. 아, 그런데 전사했어요. 역시 수점 무위로. 자, 마지막 껍사, 갑자기 등장할 제파. 제파가 여기서 둘. 제파가 여기서 제파가 막아주고 고릴라. 자, 라이어터 희생정신. 아. 고릴라. 오, 자, 그런데 그만 에이콘이 솔킬 했죠. 허트. 자, 여기서 더블킬. 오, 어? 에이콘 더블킬. 아니 저거 하나 잡고 둘! 야, 라이어터 기가 막히게 노어실! 야, 이걸 또 노어실하네요. 거기서 노어실. 예. 거의 껌스급이네요, 이 정도면은. 급해서 왔는데 네. 되게 급하게 오는 게 보였어요. 그렇죠. 방어를 썼는데. 어, 저는 게이머들한테 오늘 라이어터 어떻게 잘하셨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잘하셨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경기에서 네. 잘하지 않았을까. 자, 두 번째 억제기까지. 이거는 소환사팀이 굉장히 유리하게 게임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 막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야, 왜냐면 잭스가 뭐 안에 들어가서 1대1하다 빠지고 에이콘 선수가 성장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에소 급성장 받으면서. 아, 근데 리신이 잘, 이건 리신이 잘했죠. 이건 리신이 정말 잘했어요. 발로 차면서 궁 타이밍 끊었습니다, 리신이. 자, 그러면서 헤일 라인드까지 터뜨리고 슬로우 걸어보지만 아. 두 번째 마지막 남은 포탑도 파괴될 것 같은데요. 에이콘 너무 세요. 와, 라이어터가 마지막에 한 건 하셨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네. 네. 자, 이제 본진 체력 얼마 없어 보이는데요. 넥서스까지 파괴가 되는지만 다이브합니다. 다 같이 야, 다이브 들어가서. 네, 뭔가 좀 아쉬운 거죠 본인들도. 네. 아, 넥서스 체력 반 부담스러워 조금. 때리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네. 뭐 룬테라급인데요, 이 정도면은. 네, 경기 네. 이렇게 해서 소환사 팀이 승리로 가져가면서 시범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어, 일단 뭐 개인적으로 본 감상은 그냥 뭐 기존의 소환사 효과과의 차이 이런 거 없이 그냥 게임 재밌게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렇죠. 게임을 이해하는 데는 똑같은 네. 게임이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그래픽 업데이트만 네. 조금 된 어, 그 정도. 제가 볼 때는 금방 적응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는 맛이 예전하고 크게 차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 하다 보면 빠르게 적응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네, 듭니다. 아무래도 소환사분들이 제일 우려하시는 거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거는 좋은데 내가 갑자기 게임에 뭔가 적응해야 되거나 이런 그렇죠. 게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텐데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기존처럼 게임 즐기면 결국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게 딱 느껴지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뭐 바론이나 드래곤이 뭐 패턴이 바뀐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네.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전혀 뭐 부담 없이 그렇죠. 그렇게 즐기실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업데이트 돼서 껍스를 만나게 되면 오늘 방송 한번 네. 네, 기억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아. 원래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무슨 두꺼비였는데요? 심술 두꺼비. 심술 두꺼비. 심술. 본인도 이제 기억 못 하신 거 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심술 두껍스. 그렇습니다. 웃는 게 약간 좀 감사하신데요? 네. 네, 아니, 시청자분들이 막, 와, 목소리 좋다, 막, 이선균 있나, 막, 이런 그러니까요. 말씀하고 계셨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 음역대가 다양합니다, 제가.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게이머들이 함께 펼친 소환사역과 업데이트 특집 시범 경기 함께 해봤고요. 네. 잠시 후에 맵을 한번 또. 네. 어, 여러분이 보는. 좀 맛있게 못 보신 분들, 부분들, 뭐, 드래곤이나 바론이 처음에 내셔남작이 등장할 때의 모션이나 이런 거 저희가 또 한 번 더 보여드리겠고. 거기다가 이제 경기했던 프로게이머들도 인사도 해보고 프로게이머들 어떤
뭐 그걸 느꼈는지 저희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인터뷰와 함께 맵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또 3부에서는 오늘 또 룬테라님이 그대로 또 가시면 섭섭해하시니까 네. Q&A 시간. 네. 궁금한 점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저희가 사전에 준비된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환사 협고 업데이트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진 실드 팀의 정글러를 맡고 있는 나진 와치 조재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진 실드 탑라이너 세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 화이트 실드의 서포터를 맡고 있는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제파 이재민입니다. 고릴라 강범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갤럭시 팀에서 서포터를 맡고 있고 아이디는 이제 하트 그리고 이름은 이관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블루 탑을 맡고 있는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데프트입니다. 에이콘 최천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갤럭시 오전에서 삼성 갤럭시 오전 팀에서 서포터 맡고 있는 마타입니다. 저 정글을 맡고 있는 댄디 최인규입니다. 새로운 것을 해본다는 느낌 차원에서 조금 재밌었고요. 또 이게 저희 팀원이 아니라 다른 팀원이랑 같이 팀게임을 해본다는 것도 이런 기회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댄디 선수를 조금 동경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또 말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투도 재밌으시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트 선수 미드 오셨을 때 막 날아다니시던데. 오늘 스크림을 몇 판 했는데 라이온 직원분한테 제가 바론 스틸을 당했거든요. 뭐 체력 게이지나 바 같은 게 틀려져서 조금 적응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맵이 바뀌면 열심히 연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고릴라랑 따로 게임을 했는데 옆에 있다가 적으로 상대해보니까 느껴요. 노 코멘트. 와치 선수가 이제 3경기 때 그 시바나로 천주형 솔킬 따는 거 보고 정말 소름 돋았어요. 천주형 뭐 시바나가 사기인 걸로 그렇게 알게요. 오늘 3경기 했는데요. 다 잘한 것 같아요. 네, 다 캐리 수준으로 제가 다. 탑라인이 조금 길고 넓게 바뀌어서 조금 갱킹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패치를 계속 하신다고 하셔서 탑라인 좀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원래 이제 하던 거에 적응돼 있다 보니까는 그 체력 바가 바뀌어가지고 조금 먹기 힘들었어요. 바론이랑 드래곤의 체력이 수치로 표시가 돼서 스마이트 쓰는데 좀 쉬워진 것 같긴 해요. 정글 디자인이 좀 깔끔하고 귀엽게 생겨서 좀 뭔가 좀 재밌어진 것 같긴 해요, 잡을 때. 바론이 등장할 때 그 등장신이 되게 멋있어요. 바론이 너무 멋있어요. 이제 바론 둥지에 이렇게 막 휘가 오면서 이게 바론이 나타나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멋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론뿐만 아니라 막 정글 몬스터들도 다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소한 재미가 전보다 훨씬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블루 골렘 옆에 화이트라는 그 지역에 한 마리만 있는 정글 몹이 있는데 그게 옛날엔 좀 큰 레이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두꺼비로 되면서 좀 그거에 대한 특징이나 특색이 잘 살아날 것 같아서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바론이랑 용이 새로운 스킬을 갖고 있어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맞아요. 일단 정글 몹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접할 때는 약간 새로운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신났어요. 그 분위기가 바뀐 그래픽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되게 막 동화 같고 밝고 그래서 재밌게 했어요. 네, 되게 흥미롭고 호기심도 그런 거 있어서 되게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바뀌는 것들이. 아직은 테스트 중인 맵인데 이제 완성이 다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분들은 아마 좀 그래픽이 좀 쉬워가지고 아마 편히 게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 딱 보면 완전 새로운 게임 같기도 하고 정글 몹 재밌는 것도 많고 아마 재밌게 접하실 것 같아요. 저처럼 예쁘고 귀엽게 댄디하게 저처럼 스타일리시하게 업그레이드 된 소환사의 협곡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화이팅!
화이팅.